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편광현 기자,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전 10시에 이곳 창원지검에 출석한 강혜경 씨 조사가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고발하고 8번째, 지난달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뒤로는 4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나중에 제가 조사 다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사는 애초 강혜경 씨 측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잡힌 일정이었는데 오후부터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방식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느라 조사가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강 씨를 상대로 주요 의혹들에 대해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모레로 예정된 명태균 씨 조사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태균 씨 소환 조사가 모레 하루로 끝내긴 어려워 보인다며 토요일인 9일까지도 소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대전에 있는 변호사 외에 창원 지역에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추가로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 검찰에 변호사가 따로 살 거예요. 소명할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 씨의 한 측근은 명 씨가 구속까지도 염두에 두고 소환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창원지검엔 파견검사 4명도 추가 합류한 가운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찾아와 명 씨에 대한 수사 방향을 논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SBS 편광현입니다.